안녕하세요. 미국 사회복지공무원 미사공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면서 사회복지사로서 좋았던 점, 좋은 점, 그리고 좀 아쉬운 점, 좀 나빴던 점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짧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좋은 점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부터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지 못했는데, 주변 친구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학업을 잘 무사히 마치지 않았나.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제 친구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물론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각자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고,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기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은 일을 하면서 함께 의지하고 나눠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현재 이제 케이스 매니저, 이제 사례 관리사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조금 힘든 클라이언트 분들 만나면, 감정적으로 좀 힘들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 슈퍼바이저나 이제 동료들한테 이제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받고, 그런 것들, 를 통해서 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일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특별히 사회복지를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한국에서 4년 정도 이제 IT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한 적이 있어요. 기획 업무를 했었는데, 영리 회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비영리 단체하고는 확실히 다르고, 그 직장 안에서도 그런 구조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사회복지 시스템과 일반 그 영리 회사, 일반 회사와의 시스템 상으로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구성원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일반 회사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라는 거, 그게 정말 큰 힘이 된다라는 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과 일을 했을 때 저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 분들,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복지를 하면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 스스로가 사회복지 업무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회복지사분들도 다이 부분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장 첫 번째로는